날이 풀리면서 농촌에선 봄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물가는 오르고 사람은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신명섭 씨. 일손 구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외국인 입국이 가능할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인건비는 계속 올라 영농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작물 일부를 손이 덜 가는 양파로 바꿀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200만 원 정도 줬어요. 잠자는 거하고 먹는 거를 공제하게끔 돼 있는데 공제하면 다른 집으로 가요. 비료 가격도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중국발 요소 파동의 여파가 여전합니다. 지난해 1,800원 하던 20kg짜리 요소 한 포의 가격은 올해는 29,000원 수준까지 폭등했습니다. 요소 비료는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복합 비료는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농가별로 3년간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인상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시작됐지만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귀농이나 신규 농업인들 아니면 이게 재배 면적이 이렇게 증가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그 농업 경영체에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농협에 오시게 되면은 심사를 거쳐서 추가 지원을 해드리고.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